계속하겠습니다. 가족이 망상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제가 3단계로 써놨는데요. 첫 번째가 구분을 하십시오. 위험한 망상인가 위험하지 않은 망상인가. 이거는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또는 다른 모든 증상이 다 그래요. 하셔야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거는 사실은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위험한 것만 우리가 급하게 개입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심각한 타해의 가능성이 있다. 어디부터 심각한 타해라고 하느냐, 폭력을 휘두른다 이러면 엄마를 때린다, 아빠를 때린다, 길 가던 사람을 때린다, 때리는 폭력이 나오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조치에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그 적극적 조치라고 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강제 입원이죠. 비자 입원. 그래서 이건 평소에도 예를 들어 폭력적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그거를 약속을 받아 두셔야 돼요. 폭력이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입원시킨다 라고, 폭력이 나오면 무조건 112에 신고해서 강제 입원을 시키셔야 돼요. 그런 것이고, 이런 건 이제 위험한 망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위험하지 않은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망상을 하는데 아무튼 자신의,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망상들은 이런 자살의 가능성이나 또는 폭력이나 이런 게 없는, 그냥 혼자서 그 생각을 하고, 거의 상당수가 보면 자기가 CCTV가 있다 뭐 이래 자기가 무서워서 벌벌 떨죠. 흔히는 그런 망상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과대망상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뭐 무슨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일단은 그냥 이제 대체로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위험하지 않은 망상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과 망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격려하고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생각의 밑바닥에 있는 불편한 감정이 뭔지, 좌절된 욕구가 뭔지 그것에 관심을 두고서 경청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경청인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경청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망상은 드라마 이야기 들어주듯이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호기심을 느끼고 관심을 갖고 들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비유하거든요. 꿈처럼 생각하십시오. 꿈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드라마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또는 애들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해하십시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관심 있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왜 못 들어주느냐? 한 가지는 절에서는 안 돼 생각을 하니까 못 들어주는 거죠. 저건 절에서는 안 돼. 저건 들을 만한 가치가 없어 생각하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거든요. 저건 엉뚱한 소리야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 소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이거 쭉 뽑혀 나오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단서들이 뽑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는 게 필요하죠.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망상이 절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들어주다 보면, 잘 들어주면 다음에 내용이 바뀌어요. 등장 인물들이 그 사람한테 하는, 옛날에는 맨날 갔다가 막 혼만 내고 욕만 하고 위협하고 하던 사람이 태도가 바뀌어서 자기한테 잘해주기 시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안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자기가 발언권이 세지고 이렇게 이게 바뀌거든요. 망상을 제가 드라마에 비유했잖아요. 드라마처럼 진짜 드라마 같아요. 보시면 우리 드라마 연속극 보면 지난 회에 봤다가 이번 회에 보면 다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같은 등장인물이 나오더라도 사건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지고 또
또 다음, 그러니까 드라마가 보면 막 흥미진진하잖아요. 그것처럼 망상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흥미진진해요. 사건이 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절에서는 안 돼. 이 생각만 버리면 망상은 얼마든지 잘 들어줄 수 있어요. 괜찮아. 뭐, 지 혼자 뭐, 공상인데 뭐가 어때서. 그냥 일종의 소설과 같은 것이고, 드라마와 같은 거. 자기 혼자 드라마를 각색하고, 자기 혼자 주연으로 출연해서 연출하고 뭐 하는, 자기 혼자 하는 드라마죠. 그 드라마를 내가 구경하는 거죠. 보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면 변한다 하는 거예요. 그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애가 인터넷만 속한다, 뭐만 어쩐다, 부모님들이 속상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관심을 갖는데 나도 관심을 같이 가져주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애들이 계속 인터넷으로 어떤 유튜브 채널을 계속 보고 있다. 그래서 저 채널에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나? 나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죠. 이제 그럴 때 애하고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아무튼, 망상을 잘 들어주시다가 보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망상의 내용이 변해요. 그 다음에 현실로 나오기 시작해요. 현실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뭐냐면 망상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들락달락해요. 그러면 차차 이제 점점 진도가 나가게 되면 나중에 망상 이야기 조금 하고 현실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 이야기를 듣듯이 들으셔야 되고 부모 자신의 불안감이나 가치 기준이나 기대 수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모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망상을 경청해 주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마음만 안 가지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잘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망상이다, 환청이다 해서 이거 꼭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위험하지만 않으면 그거를 지닌 채로 어떻게 본인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나하고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등록을 받아봤더니 이전에 환청반하고 망상반하고 같이 이제 개설을 하려고 등록을 했더니 망상반은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환청반 신청이 조금 적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제 추측인데 환청은 당사자 혼자 괴롭잖아요. 당사자가 자기는 괴롭지만 또 괴롭지만 웬만큼 견딜만한 환자들도 많이 있고 괴로워서 쩔쩔매는 환자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환청을 위주로 듣는 환자들은 그래도 가족들을 덜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덜 답답한 거죠. 좀 보기 안쓰럽긴 하지만. 근데 망상은 여기서 잘못하면 가족을 달달 뽑는다 말이에요. 망상적인 이야기를 자꾸 가족한테 이야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단지 이야기만 하면 좋겠는데 가족들의 행동까지 일일이 컨트롤하려고 하잖아요. 온 집안에 막 CCTV를 달자 한다든지 가족들이 밖에 나가려 하면 못 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을 의심해서 가족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안 먹으려 한다든지 수시로 화를 낸다든지 이래 되니까 가족들이 도대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망상반은 좀 더 많이 등록을 하시고 환청반은 좀 더 덜 등록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죠. 자, 그러니까 초점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저걸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위험한 망상이냐 위험하지 않은 망상이냐 구분하시라는 거 환청도 마찬가지고 구분하시고 위험하지 않다 하면 그 다음은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없애도 된다 저거 뭐 저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된다 생각을 하시고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하고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요거에다가 초점을 두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려고 자꾸 뭐라고 쥐어박으면 사이는 점점 나빠지죠. 그러니까 쥐어박지 마시고 최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같이 사이좋게 지낼 방법을 궁리를 하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망상에 대처하는 방법 세 번째에서 환경 변화인데요. 경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 변화가 필요한가 해서 환경 변화가 필요한 이유 욕구 좌절과 불편한 감정을 초래하는
환경적 자극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욕구 충족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 상호작용하는 방식, 집단 내에서의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 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시당하고 어린애 취급당하는 위치에 있는데 발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필요한 환경, 특히 가족 환경이 무조건 변해야 됩니다. 가족 환경이 안 좋은 경우 많아요. 환자한테 스트레스 주는 환경인 경우들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꾸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자꾸 지적하고 나무라고 하십니다. 이런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죠. 자, 그래서 가족 환경, 그 다음에 이웃 환경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이웃 사람들이 당사자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뭐 등등 이런 것들. 직무 환경 또는 학교에서의 환경, 이렇게 직장의 동료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 중에 이사가자는 당사자들, 이사가자고 주장하는 당사자들 꽤 있어요. 이사가자고 주장할 때 그 말을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되고 왜 이사가자고 하는지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정말로 필요하면 이사가셔야 되고 아니면은 그 자기가 지금 지내는 방이 뭐가 도로변에 너무 인접해서 시끄러울 것 같으면 방의 위치를 좀 조용한 위치 쪽으로 바꿔주신다든지 또는 필요하면 저는 방에 방음 공사 같은 것도 필요하면 해주시라 하거든요. 우리 음악실 같은 거 꾸미듯이 방음 공사는 그거 한 몇백만 원 하면 하니까 지가 자꾸 뭐 소리가 들린다 해서 불안해하면 그런 것도 해주시고 집에 CCTV 설치하자면 웬만하면 CCTV 그냥 설치해 주시면 돼요. 딴 사람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려워서 집에 CCTV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당사자들 많아요. 그러면 뭐 집에 CCTV 특히나 뭐 다른 거실이라든지까지 전부 다 설치하려면 부담스러우면 현관 입구 쪽만 딱 설치해도 누가 드나드는지만 지가 감시할 수 있어도 지는 마음이 덜 불안하니까 CCTV 설치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면 제가 좀 더 안심할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현병이 있는 당사자들은 상당수가 안전의 욕구가 침해당할 때 우리 집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 집의 환경이 또는 내 자신이 가족이 자기한테 안전한 존재다. 안전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다 이 소리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우리 가족이 엄마 아빠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나보고 계속해서 뭐를 지적하고 나무라고 고치라고 등등등등 이래 되면은 엄마 아빠는 완전히 적군이죠. 망상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저 조직에게 포섭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의 말을 일체 안 믿고 안 들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막 잘해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조금 뭐가 바뀌었는데 그래도 잘 믿을 수 없어. 아군인지 적군인지 혹시 스파이가 아닐까? 혹시 나한테 대한 정보를 빼내서 저쪽에 주는 게 아닐까? 혹시 저쪽에 지령을 받고 나한테 지금 저렇게 뭔가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네 편이다라고 하는 거를 딱 해야지 돼요. 그랬을 때 가끔 당사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엄마는 누구 편이냐 내지는 저런 자기 망상을 막 이야기하면서 엄마는 누구 편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100% 당연히 나야 네 편이지 세상에 두 쪽이나도 나는 네 편이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돼요. 그렇게 해서 항상 나는 자기 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나더라도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쓸 거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집은 안전한 집이라는 느낌,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 이야기도 전에 예로 들었었나 모르겠는데 아파트 이사하고 나서 좋아진 애도 있어요. 아파트가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딴 아파트가 없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는 건 옆집, 윗집, 아랫집 다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의식이 안 되지만
이게 마음이 불안하면 옆집도 의식되고 윗집도 의식되고 아랫집도 의식 다 의식이 되거든요. 거기다 맞은편 아파트도 의식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자기 살던 아파트가 전에는 맞은편에 다른 아파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는 아파트의 맞은편에 바로 수성못이 보이고 앞산이 보이고 이제 아파트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자기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은 안 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전에까지는 자기가 아파트에 있으면 이 아파트가 흔들린다 했거든요. 밤에 잘 때에도 흔들려서 마음이 흔들린다 했는데 그 아파트로 이사가고 나서는 흔들린다 소리가 없어졌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당사자들이 마음이 불안하면 저 맞은편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사자들의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자꾸 CCTV 이야기하고 할 때 안전의 욕구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저 이야기를 할까? 안전의 욕구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본인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